시편 8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우리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제3권이 시편의 제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시에다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를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늘 자기가 하나님에게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야 될 이유를 늘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모시지 않은 자들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일 뿐입니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문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나를 들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도란 기도에 이렇게 성숙한 기도란 나는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은 내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일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욕망, 내 소원, 내 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요청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를 꼭 들어주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때로는 우리가 더 기도를 반복하지 않게도 됩니다. 내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 사실이 내게 막 깊이 이렇게 들어오면 맞아 이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부족하느냐면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게 이야기하고 싶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 속에 부족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것이 기도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내가 순간순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의 참으로 아름다운 면은 하나님이 내가 듣겠다, 너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함께 어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은 몇 가지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구조가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이니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반복이 되어 있는가, 우선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기쁠 때도 기도했고, 그가 슬플 때도 기도했고, 외로울 때도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의 문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유를 가르치는 이 전치사의 접속사 같은 for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도 for라는 단어가 3절, 4절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자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니까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연약한 자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드리는 경건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한 자기의 실존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자요, 내가 가난한 자요, 내가 모자라는 자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내가 종일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도 간구하고 속으로 읊조리기도 하고 가만히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하루 종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절도 마찬가지인데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거기서도 이유가 있는데 주님 향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내 영혼이 탄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해 주세요. 하고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도우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나 한 가지 가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으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그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그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일들과 창조와 사역과 구원을 행했는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민족 속에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동시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시 환기를 시켜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지혜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들은 죽은 신이고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고 다른 세상에 수많은 만들어 놓은 신들과 하나님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다른 신들과 나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네가 고백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제쳐놓고 인간이 만든 신들을 갖다가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 다윗은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 중에 5절에 세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윗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만드시고 아 보기가 좋구나.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굿입니다. 이 좋다, 선하다. 우리가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게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세계가 보기가 좋은 것, 그게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깊이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인간의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인간의 죄가 밉다고 인간 자체를 버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께 도망가는 인간임을 불구하고 인간을 다시 초청하시고, 네가 수고했느냐, 네가 무거운 짐을 지었느냐, 네가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느냐, 내게로 다시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시겠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네가 죄인인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더 도망가지 말아라. 죄를 짓고 또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잘못했어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를 반복해서 즐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끄럽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내가 죄가 있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다가 오늘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순간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절의 뒷부분을 보면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 인자하심이 풍성하, 인자하심이 뭐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번 언약한 것을 지키시려고 하는 사랑.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을 한번 약속하신 것을 계속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헤세드인데, 이것이 성경에 인자하심이 넘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과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게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도 하나님께 듣겠다, 이 마음만 가지면요 무슨 하나님 앞에 요청을 다 하셔도 돼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속에 있었던 내 소원과 내 하나님 앞에 희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드리셔도 돼요. 이 기도, 이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고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듣는다, 난 하나님을 듣겠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